어이 넓다. 오메. 어유. 머리 치마시고요. 재밌겠다 여기. 어 이게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야 여기 거의 뭐 연회장인데 연회장. 그리고 제가 또 그 몽골 요리를 준비해 드리려고 음식 재료를 조금 샀어요. 아유. 어? 아 진짜요? 아유. 오늘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제. 아이고. 어유 칼 좀 봐. 여기. 너무 좋다. 와. 야 칼 너무 좋은데? 냄비는 여기에 있고요. 냄비랑 프라이팬은 여기서 쓰시면 돼요. 옙.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 아 이거 또 많이 겹치겠네. 아유 뭐 비슷비슷하지. 야 거의 뭐 마켓이다 마켓. 그러니까 나도 엄청 많이 들고 왔거든 그거. 난리 났어. 아니 그러면은 자 우리 회의 한번 할까 정말? 지금 이리 오세요. 느낌이 이렇게 돼요. 앉아보시고. 리뷰를 하자면요. 네. 지금 있는 게 일단은 밑반찬은 볶음김치랑 김자반, 장조림, 무말랭이.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깨. 나 이것도 가져왔어. 오이지도 가져왔어요. 오이지? 어? 이거 페페로치노인가? 어. 썼어. 아, 차려왔다. 다행이다. 그리고 저기 이제 국물도 있으면 좋으니까 내 고사리 육개장하고 우거지된장 국물만 넣으면 할 수 있는 그게 거. 그게 된다고? 어, 아니, 입만 넣으면 되는 거. 거기다가 소고기 좀 넣자. 오, 야, 그게 낫다. 아, 그래야 되겠다. 찔기면은 그게 나아. 나는 뭘 하려고 그랬냐면 쯔란하고 양고기가 냄새가 많이 나니까 네. 간단하게 그냥 볶아서 고수 위에 뿌려가지고 덮밥처럼. 나는 사실 양고기를 꼭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아, 네. 그럼. 그걸 내가 요리해서, 맛있게 내가 양고기를 요리해서 먹는 거. 이야. 아, 이게 싱싱해 보이네. 나는 소고기 볶음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관계 선배가 일단 향 나는 걸 많이 못 드시잖아. 아. 한식밖에 못 드시니까 고추장 찹스테이크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아, 고추장 찹스테이크. 그러면 나는 둘이 메인을 하니까 옆에서 보조하면서 국 끓일게. 오케이,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어, 이게 저렇게 많이 넣어도 돼요? 아유, 잘했어. 아유, 잘하네. 자, 차돌박이랑 아, 팽이버섯 깻잎을 또 말았습니다. 아유, 진짜 이거 맛있네요. 이거 맛있잖아요. 형, 이게 소죠? 어, 그게 소예요. 빨간 게. 등심 나 한번 보자. 어우, 야. 야, 이거 키친타워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핏물 잠깐이라도 사실 설탕 넣고 물 넣으면 핏물은 잘 빠지긴 하는데. 지금 설탕도 없어, 근데. 설탕도 없어? 설탕 없어, 사이다. 사이다? 어, 이온 음료 넣으면 쫙쫙 빠지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잇몸이 없으면 혀로. 혀가 없으면 그냥 삼키면 되지. 가자 빨리 하자. 알겠습니다. 왕건이들로 주소 가자. 어 저거 아니야? 이거 똥 아니야 이거? 아 얘들이 다 똥인가? 아, 야 똥 천지네 여기. 야 여기 똥 천지다 야. 야 엄청 크다 얘. 얘 왕건이다. 오. 진짜 버릴 게 없구나 얘네들. 야 여기 똥 천지다. 이거 봐라 이거. 주소가 똥 봐라. 야 왕건이. 말똥을 이제 줍는데 생각보다 그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줍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날도 제가 똥을 이제 보게 되면은 죽고 싶어져가지고 아니, 주웠죠. 야, 이거 무슨 아이템 줍는 기분이다. 야, 기안판사. 일 잘하네. 아니, 그래도. 어? 벌써 다 주워버렸네? 공기가 다를 거야. 아, 이 방이 약간 그지? 아슬아슬하네. 아슬하네. 뭐 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똥이야? 야, 불이 바로 올라온다. 신기하네. 야, 이 소똥이 이렇게 잘 타네. 어? 거의 뭐 석탄인데. 누군가 한 명이 문을 열고 그리고 두 명이 거기 양모리를 하고 오고. 어, 근데 양이 왜 이렇게 커? 어우, 애들 등치 큰데?
저거 일로와. 야, 일로와. 들어와. 일로와. 저는 동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소리를 잘 내요. 양머리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 꼰대랑 있을 때는 사실 소통을 하기 위한 저자세였고, 꼰대 할 때는 이렇게 했다면 얘들 그리고 애들 눈빛에서 약간 경외심 같은.